오늘은 집에서 돌봐주던 아기 고양이가 갑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하루 종일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좀 좋지 못한 그런 소식도 전해드리고 했는데요. 하루 종일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. 또 기분 좋은 그런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, 강아지를 하나 구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낸 그런 일이 오늘 연달아 있었는데요. 이렇게 수로에 빠져있는 강아지가 하나 있었고요. 지금 영상에 보는 이 아기 고양이가 갑작스럽게 오늘 아침에 원인도 제대로 알수 없는 이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래서 아기 고양이 사체를 수습해서 땅에 묻어주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. 사실 저보다도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이 어미 고양이가 참 힘든 하루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 여기 마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살고 있는데, 저녁에 삼계탕을 끓여 두었다고 먹으러 오라고 해서 이 마을에 방문을 했습니다.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제차 앞에서 이 두리번거리면서 뭔가를 호소하려고 하는 강아지가, 출산을 한지 얼마 되지 않는 강아지가 계속해서 차 앞에서 두리번거리면서 차를 막고 있었습니다. 또 어디선가 이 강아지 비명 소리도 이렇게 들려왔는데요. 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서 내려서 보니까 이렇게 수로에 또 아기 강아지가 빠져 있었습니다. 완전 아기 강아지는 아니고 좀 어린 그런 강아지인데요. 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. 이렇게 빠져 있는데 아주 위급한 상황은 아닙니다. 동사미 때는 너무 처절하게 울고, 몸부림을 친 그런 상황이었고, 이 아기 강아지는 아주 좀 차분한 그런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. 어미 강아지가 안절부절합니다. 빨리 꺼내달라는 그런 뜻인데요. 사실 동사미 때도 그랬고 또 동그라미, 동동이 다 마찬가지로 이 구조하는 것보다 그 후에 이 강아지를 키우는 게이 만만치가 않았는데요. 뭐 운이 좋아서 다 입양을 보내게 되었지만 또 마음속 한켠에는 구조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사실 있었습니다. 일단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서 바로 옆에 이 지인 집이 있는데요. 이분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. 저는 좀 겁이 많아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구조하지 못하고, 이렇게 지인분한테 부탁을 해서 구조를 했는데요. 이 지인분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보이시라. 유기된 강아지가 아니라고 합니다. 조금 하셨네. 이 마을에서 본 강아지인데 주인이 있다고 하고요. 역시 이렇게 구조를 나도 해놓고 보니까 됐어 이제 살았어. 금세 활기를 찾았습니다. 데리고 가 이제. 가 데리고 가. 그렇지. 어미하고 어디론가 똑똑하게 쏜살같이 살아도 이렇게 사라졌는데요. 구조를 해줬는데 인사도 안 합니다. 그런다. 아이고. 말은 못해도. 빨리 가. 마을이 있는 데였다. 좋다고 간다, 데리고. 아주 근처에 있는 모양이네. 예? 근처에 있는 강아지네 보니까. 예, 여기 어디 사는데, 강아지 있어? 바로 여기 근처에 이 강아지들을 기르던 이 주인집이 있었습니다. 바로 찾아 들어갔는데요. 제가 혹시나 싶어서 뒤따라 와봤습니다. 이렇게 주인집으로 찾아 들어가는 모습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사실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감찰을 해보니까
이 어미가 새끼 고양이나 새끼 강아지를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 이리와, 영아. 못지않게 정말 먹어. 애틋하고 이 감동스러웠습니다.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먹어. 예 지켜보면서 한시도 주변을 떠나지 않으려는 이 어미 고양이 또 구조되기만을 바라면서 예또 끝까지 곁을 지킨 이 어미 강아지 예다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이 어미 고양이가 이 지구상에 살아 숨쉬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힘든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사랑하는 자식이 눈앞에서 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거, 예,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되지 않는데요. 예, 그래서 오늘 제가 맛있는 삼계탕을 끓여서, 예, 미리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. 예,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, 이 그다지 잘 먹지는 않습니다. 예, 이 아이도 상당히 눈치를 많이 봅니다. 저하고 몇 년간 같이 했는데 이 절대로 잡히는 아이가 아니고요. 예, 하루빨리 충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돌봐주던 이 아기 고양이가 갑작스럽게 죽어서 하루 종일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지만 또 이렇게 아기 강아지를 구조해서 주인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지켜볼 수 있어서 예,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. 그동안 지리산 주변으로 다니면서 강아지도 몇 마리 구조해보고 또 고양이들도 좀 돌봐주고 하면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어미 고양이나 또 수로에 빠져서 한시라도 빨리 구조를 해줬으면 하면서 차를 막고 이 도움을 요청한 어미 강아지나 예,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, 자식에 대한 사랑, 이 모성애만큼은, 예, 정말 특별하다.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사람보다도 특별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, 예, 강아지를 통해서 또 고양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오늘 눈앞에서 자식을 잃은 어미 고양이나 또 수로에 빠져서 구조를 기다렸던 어미 강아지나 사실 수로에 빠진 아기 강아지 구조는 사람이 했지만 결국 아기를 살린 것은 저는 어미 강아지라고 생각합니다. 어미 강아지의 지극한 이 모성애와 사랑이 아기 강아지를 살렸습니다. 이렇듯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 따뜻한 마음을 지닌, 예, 결국 사람들의 친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이 고양이와 강아지 이야기, 예,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, 고양이, 강아지 친구들, 예, 하루빨리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.